mistake.패션을 장식할 옷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월요일인데 날씨가 생각보다 좋네요. 함께 감상하시죠. 오늘 신사동 바비큐를 하고 왔는데, 오늘 온 곳은 스티브 잡스를 약간 기념한 그런 장소입니다. 같이 보시죠. 네, 일과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. 책은 저한테 정말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. 아, 여긴 뭐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가 이렇게 걸려있네요. 와우. 아니 뭐야? 이거 레고였네요?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군. 응? 이거 뭐지? 이거 무엇이었어요?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시계입니다. 지금 이거는 이 초침이 가리키는 게 바로 9시. 약간 기존 시계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버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아, 월요일인데 진짜 이런 여유 정말 오랜만입니다. 네, 잘 놀다 갑니다, 아저씨. 네, 빈티지 스트릿샵에 왔습니다. 아, 진짜 빈티지다. 야, 이거 느낌이 오 진짜 이게 딱 빈티지가 아닐까 싶은. 이거 약간 군대에서 저격수 복장이랑 좀 비슷하네요. 오, 뭔가 이 점퍼들
이 점포 좀 많던데. 아 이거 돈 많이 쓴 사는데. 아, 여러분 이 옷은 정말. 야 이거. 거리에서 입고 다니면 완전. 네, 주목을 잔뜩 받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귀여운 애기 빈티지도 있네요. 아. 세컨드 스트리트. 기억하고 갑니다. 와우. 여기 피팅룸이 있네요. 네,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옷을 갈아입었으니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괜찮네요. 역시 전 검은색이실. 와 근데 이거 너무 깔끔하다. 좀 나중에 받아야겠다. 네. 라이프 룰엔 좀 의미가 있는 문구네요. 포로 계단도 나무 느낌이네요. 옆에 액자 좀 보십시오. 이게 와 매장이라고 하기에 너무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운. 엘리베이터도 신경을 엄청 썼어. 네, 길 가다 중간에 봤는데 와 인테리어 디자인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. 대박이네. 약간 미용 그런 관련된 곳인 것 같죠? 네, 드디어 가죽 자켓을 받으러 누아르라는 곳에 왔습니다. 그럼 매장 내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까 전에 그 옷 말씀드렸는데, 네. 105 사이즈. 네, 그 기본. 오 드디어 드디어 옷이 나옵니다. 지 가운데 있는 이 조형물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죠? 고맙습니다. 제품명이 뭐죠? 더블라이더. 아, 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. 아 드디어 제품을 받고 나갑니다. 자 드디어 온 상품을 뜯어보겠습니다. 입어보겠습니다.